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우 어렵다고 해서 왔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주에게 현재 사업을 중단하고 이제 회사, 그러니까 남 밑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그래도 계속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게 좋은 건가, 과연 또 진행시켜 나가면 언제쯤 운빨이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좀 사업에 좀 힘을 잡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설명받기를 원해서 저한테 찾아온 사주입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참 저는 너무나 쉬운 사주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랜 세월 고민하고, 그리고 현재 근래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3-4년 전부터 사업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많은 어려움, 극한 상황에 현재 놓여 있다. 정말 죽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저에게 문의차 이 사주를 가지고 온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사주가 돈을 벌 수 있는 사주고, 아니면 남 밑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건가? 갑목을 갖고 태어났다. 갑목은 원래 제가 늘 이야기해요. 정화하고 경금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있으면은 사주에서 신강 사주이면서 얘가 이런 것이 들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이럴 때는 큰 틀을 꿈을 꾸도 괜찮다. 장관도 하고 크게 승진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기운 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생복을 못 받습니다. 아무리 해줘도 갑목 자체가 수생의 물에 대한 도움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겨울의 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무에게 갖다 준다 해도 이 갑목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말은 뭐냐? 육체에서 어머니가 아무리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회복되려고 해도 어렵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이 말은 뭐냐? 어머니가 아무리 도움을 준다 해도, 아니면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뭐냐면은 다른 틀을 잡아서 신강사주가 아니라, 이렇게는 수생목으로서 신강사주가 아니라 이 갑목 자체는 여기서 다른 방향으로 턴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려고 한다, 이걸 얘기했죠. 사주 구성을 보면은 당연히 얘는 죄를 취하려고 했다, 이걸 보겠죠. 왜 죄를 취하려고 하느냐, 이게 변제입니다. 변제. 죄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죄는 이 사주에서 토를 상징해 준다. 얘들이 토죠. 토. 왜 얘를 취하려고 하냐, 추우니까. 추우니까 여기에 술에 있는 술, 따뜻한 기운을 찾고 그 안에 있는 정화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꽁꽁 얼었으니까 얘를 취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까보니까 얘가 뭐냐, 토, 물질이다, 재물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일찍 결혼하고 사업도 해보려고 한다. 돈에 대한 기운을 많이 갖고 있다, 집중력을 갖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주죠.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지. 수의 기운 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산 넘고 바다 건너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아하, 일찍 좀 철들었겠구나, 이게 보죠. 왜? 지방 환경이 워낙 열악하니까. 춥고 냉하죠. 응하고 태어났을 때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죠. 대운의 흐름도 벌써 작아들이니까 춥죠. 추우니까 아마 환경에 열악했을 것이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얘가 뭐냐, 이놈의 토 때문에 결국은 뭐냐, 그 환경에서 이런 사주는 자기 스스로 용돈도 벌고 일찍 현실적으로 집안에 도움되는 역할을 했다. 친구들이 용돈 받아가고 있을 때 이 친구는 뭐냐,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 아니면 돈 갖다 쓰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가 사람이 배고플지언정 부모동은 돈은 안 가져갔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 말은 다시 하기면 철들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왜 철들었냐? 갑목이 자원이니까 한겨울이잖아요. 봄과 여름을 지났단 말이에요. 가을 지났어요. 겨울이니까 뭐냐? 산전과 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미 이 갑목은 철됐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렇게 갑목이 겨울에 있으면 철들냐? 철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해도 거의 틀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봄이라면 다르겠죠. 수기운 자체가 많이 있다. 근데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보니까 공연이 있더라. 술, 해, 자, 해가 있네, 해. 근데 신, 유, 술. 다시 공엽에서 유금과 해가 들어와 있다, 이걸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 결국 해 속에서 뿌리를 갖고 있다.
결국 많이 동생하고 움직이면서 돈을 벌려고 했다. 얘들하고 못 놀겠다. 난 도저히 보내니까 방법을 취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자, 그런데 환경은 그러나 늘 열악했다. 이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신유술. 신유술은 이것은 가을이죠. 가을 속에 또다시 되면 임수, 수기운이 있고 해자축. 그러니까 전체가 어떤 형성으로 되냐. 금과 수로 다 똘똘 뭉쳤다. 이걸 이야기했죠. 금과 수가 많으니까 얘는 당연히 목화 토를 원할 것이다. 이걸 보죠. 목과 화 토를 원할 것이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화가 들어오면 얘가 쫙 살라요. 워낙 수의 기운이 강하니까 강하고 죽고 목을 갖고 들어오니까 얘도 힘을 못 써요. 결국은 토를 갖고 잡는다. 왜? 수기운이 망하니까 토복수를 해줘야 화가 산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이럴 때 사주 풀 때 뭐냐? 얘를 들이대면 안 돼요. 장명에서도 화를 집어넣어주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뭐 불 화변을 가지고 이런 밝은 현자를 장명을 하면 개뽕이 됩니다. 이건요. 안 돼요. 이건 더 죽어요. 이 토를 가지고 집어넣어줘야 합니다. 이 토를 가지고 이런 것은 장명에서 이 토를 가지고 넣어줘야 한다.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이것은 수리 획수에 상관없이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이 한 글자가 훨씬 더 이 사주 전체 분위기를 바꾸는 한자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이럴 때 장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들은 것은 뭐냐? 얘가 들으면 죽어요. 근데 얘가 먼저 한번 딱 쳐줘야 돼. 전체를 다 쳐주고 한번 야 니들 그러지 말아 할 때 얘가 와서 들어와서 삽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얘는 자동방으로 와서 클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죠. 굳이 얘를 도울 필요가 없다. 얘가 자라주면 햇빛이 태양을 비춰주면 나무는 어떤 거든지 자랄 수밖에 없다. 자동방으로 자란다. 이걸 이야기죠. 그러니까 얘를 이 안으로 투입시켜보면 되겠죠. 대운을 보자. 개 임자니까 개축이 들어가죠. 개축. 갑일. 을묘, 병진, 정사, 무, 김이 이렇게 합니다. 3대운, 13, 23, 33, 43, 53, 64. 현재 33세에서 43세 병진 대운에 있습니다. 병진 대운이니까 39세니까 현재 여기 있죠. 이놈이 문제죠. 이 화가. 태양이 있으니까 뭔가 여기 뭔가 재물을 갖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뭔가 움직이고 활동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들은 거야. 뭔가 해보면 되겠다 해서 희망을 받는데 누군가 펌프를 시켰겠죠.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 진이 들어와서 진이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토라고 해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 한번 믿었는데 이놈이 뭐냐? 진은 진인데 토는 토인데 신자진 수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신자진 수국을 하니까 결국부터 진흙벌이 돼버린 겁니다. 진흙벌이 되니까 얘가 심어놓고 더군다나 이놈이 와서 진술 상충을 때려요. 얘가 조금 이 앞에서 정화를 갖고 힘을 쓰고 있는데 정화, 정화를 갖고 있는 이 속에는 개수 자체가 와갖고 정계 상충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열심히 해서 살려고 하는 것 마저도 작살내고 있다인 걸 이놈이 진 자체가 얘가 가장 지배하면서 진과 축입니다. 이 사주는 이 축과 진은 작살내는 놈이에요. 그래서 아마 축대운에서도 집안에 환경이 우아하지 많이 있으실 거다. 이때 부모님 돌아가신 사주들이 다 집안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척벌을 겪은 것이고 흑연이 그렇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는 뭐냐 이제 자기 삶이죠. 가정부를 나가면서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물질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이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밑에 뒤를 보니까 정사 무 김이 간여지동 갖고 들어와 힘 있는 놈들 짱짱하게 들어와요. 얘만 누르면서 안 돼. 얘가 얘를 밀어주고 누른다는 거예요. 야, 한번 해봐라. 밀어주고 있다. 여기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이 사주는 43세부터 와. 이건 뭔가 큰 틀 한번 하겠구나. 뭔가 어떤 역할을 하겠구나를 사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탁 치면서 이 사주는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이 정사대원에서 일단 이 이유는 그때 이후에 오고 정사대원 53세 전까지 한번 치고 나가자. 여기에서 정사되면 하늘이 주쪽 나왔다. 전쟁이 일어나도 이 사주선 사가 들으면서 자유사 치면서 얘가 기운 자체 함으로써 엉뚱한 좋지 않은 걸 다 묶어놓고 없애버리니까 얘가 좀 사실도 분위기 바꿀 거 화생토를 하니
이때 이 사주에서는 생각지 않은 좋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동영상 올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주 상담하면서 진짜 복잡하고 더러운 아니 힘든 사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건 그냥 누워서 떡 먹기 쉬운 사주예요. 그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의사들도 수술하면서 늘 수술하는데 진짜 개봉을 해보니까 복차고 이건 참 어려운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 있다. 그 늘 그걸 염려에 두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사주도 상담하신 분은 아깝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주, 복잡한 사주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한 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내서 답변하라고 할 때 그게 좀 어려운 것이지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너무나 쉽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살짝만 건드려주면 되죠. 괜찮다. 시간만 기다려. 지금 39살이야. 43세 그럼 내년 경자년, 내년 신축년, 신축년까지만 가자 이거고 40세까지만 조금만 버텨라. 버티고 나면 괜찮다. 그럼 현재 일을 계속 해야 합니까? 제가 지금은 괜찮아요. 한번 해볼만 해요. 엉뚱한 상황에서 엉뚱하게 열심히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이걸 정해주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뭐냐면 진흙벌에다가 진흙 있는데 진흙 있고 여기다 크고 어려운 추운 겨울인데 여기다 씨앗을 심어놓고 한겨울 씨앗에 진흙벌이 된 곳에서 여기다 사과나무, 대나무를 심어 사과나무를 종로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자가 아니라 진흙벌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었다. 이걸 정해주죠. 그래놓고 여기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여기서 싹을 틔우려고 한 건데 아니다.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한번 변화를 할 때가 왔다. 그러면 여기에도 뭐냐면 분명히 이 환경 자체가 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반전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결한 태양빛이 들어와서 여기를 비춘다. 그러니까 비추니까 새만금 가봐라. 물 빠지니까 거기에 온갖 풀들이 자라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심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아 때가 왔다. 이런 쪽에서는 저는 밀어줄 수밖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주를 가지고 남의 밑에 있으라고 하느냐. 아니다. 이거야말로 한번 해볼 때가 왔다. 한번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가 아니라 진짜 가보자 이제. 잘 여기서 정말 부여곡절 겪은 트레이닝을 했다는 걸 이제 가린 을묘 얼마나 자기 혼자 몸부림치고 열심히 해왔습니까? 을묘에 대한 것도 최선을 다해왔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이 말은 뭐냐? 이 사주가 늘 고생을 했지만 준비해왔다는 걸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뭐냐? 기회만 오면은 놓치지 않고 잘할 수 있다 이거죠. 안 놓치죠. 아주 예전에는 아주 잘 취할 것이다 이거죠. 여기는 키토를 취할 것이다 이거죠. 도와주니까 결국은 이 사주는 괜찮을 것이다 이걸 얘기죠. 이것마저도 진짜 틀린다면은 이건 아니다. 여기에다가 직업 아이템만 보면 더 잘 선택하면은 큰 상처마저 되냐. 이미 준비도 많이 돼 있다 이거죠. 얼마든지. 그리고 여기서 인수기운이 들어오니까 인수가 들어오니까 여기서 말 그대로 창업이죠. 인복이죠. 창업과 인복과 그 다음에 지구를 끈기 어떤 일을 해도 열심히 치고 나갈 수 있는 힘 자체가 들어왔다 이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주는 제 입장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가즈아죠. 가즈아 가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명리의 장점이 이런 면에서는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정사 대운에서는 이 사주는 정사가 이 사 자체가 큰 힘을 잡는 가장 중요하거든. 이 사가 이 자를 많이 변화시켜요. 이놈이 암장하면서 야 네가 많이 이랬지 얘가 녹여주면서 그러니까 얘가 세운에서 이민년 개묘 같이 의사 병원 전부 무신 쫙 들어오잖아요. 세운날 대운이 얘를 밀어주고 세운마저도 쫙쫙 밀어주니까 얘가 한번 딱 흔들어 놓고 가니까 이때야말로 이 간목 자체가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결국은 뭐냐 고진감내 그 어려움 겪고 난 다음에 충분히 자기만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올해 내년 신축년
신춘년 같은 경우도 이 사주에서 토 기운 자체가 그러니까 문세간 여러 가지 변경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좀 더 와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이런 사주 한번 저는 이런 사주는 반드시 돈을 벌고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이제야말로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제, 인수가 많이 있는 사주, 인수가 많이 있는 사주에서 제 자체가 용신인 경우, 제가 용신이 있으니까 결국 뭐냐? 제가 용신인데 이 제를 조금만 도와주는 대운과 세운이 도른다면,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룬다면 이것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증거를 대라면 무수히 많은 상담 사례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